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 프로그래밍 언어 1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파일 카피하는 프로그램이었죠? 프로그램을 잠시 살펴보고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만들어 놨던 거죠. 이게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씨는 문자 캐릭터 하나를 받아들이는 문자를 하나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캐릭터로 정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인테저로 이와 같이 정의를 했네요. 그래서 그래도 뭐잘 됐는데 제가 우리 IO 리다이렉션을 이용을 해서 그뭐 텍스트 파일에다 하나 만들어 놓은 것도 보셨을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잘 됐죠? 그런데 이거 지금 캐릭터로 다시 정의해서 하면 어떨까요? 똑같이 한번 만들었어요. 여기는 지금 캐릭터로 정의를 한 거고, 이쪽은 이제 인테저로 정의를 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따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A라는 곳에다가 컴파일을 해놨어요. A.exe로 컴파일을 해놨.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컴파일할 때는 GCC라고 했죠. P018은 이거를 마이너스 5 옵션을 주면은 우리가 다른 그 오브젝트 파일을 다른 곳에다가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보통은 a.exe로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우리 a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a 이와 같이 하면은 이 마이너스 5 옵션에 의해서 이렇게 파일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기 좋은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타자치기 좋게 A하고 S로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A하고 S로. 그 다음 하나 더 컴파일하죠. 이번에는 GCC P018-1. 이건 이제 캐릭터로 정의를 한 겁니다. 캐릭터로 한 거는 S로 하기로 했죠. S점 A 키보드에서 A 바로 옆에 S가 있으니까 우리 옮기기가 편해서 제가 타자를 못 치잖아요. 장깨를 부린 겁니다. A하고 S하고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는 스타트 CMD 해서 하나 만들었네요. 요거는 이제 A를 돌릴 거고, 하나 더 하죠. 하나 더 하면 두 번째 게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이두 개가 생겼어요. 하나 첫 번째 거에서는 이건 이제 A로 하고 두 번째 거에서는 우리 B로 해가지고 똑같이 한번 해보죠. 아, S죠? B가 아니고. 이거는 캐릭터로 우리가 만든 것이고 이쪽은 인테저로 만든 것입니다. 이쪽부터 뭐좀 이상한 거 지금 인테저에다 넣을 때는 관계가 없겠어요. F12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상한 거 한번 눌러보죠. F12는 아무 이상이 없고요. F11을 누르면 이게 화면이 커집니다. 전체 화면이 돼버려요. F11도 눌렀다가 그다음에 Ctrl S도 한번 눌렀다가
똑같이 한번 해보죠. 엔터키 치고. 똑같이 뭐,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12, F11, 그 다음에, 컨트롤 S. 똑같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네. 뭐, 찍히는 것도 똑같이 찍힌다는 거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이제 의문을 가졌던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전에 그, 개취라는 그, 펑션을 이용을 해서, 키보드에서 문자 하나를 받아들이는데, 그게 두 개의 글자를 받아들이는 걸로 인정을 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인테저 쪽으로는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을 했던 건데, 관계가 없습니다. 인테저로 정의를 하나, 캐릭터로 정의를 하나, 만약에 두번 입력이 된, 키보드에서 두 번, 특수문자 같은 경우는 두번 입력이 된 걸로 받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것만 이렇게 받아들인 걸로 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이, 이상 없이 다쓸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해서 꺼버리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문자 받아들일 변수를 인테저로 정의를 하든, 이게 아니면은 캐릭터로 정의를 하든 관계가 없었다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getCharacter라는 함수를 두번 참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줄일 수가 있네요. 한 번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여기는 한 번에 돼 있습니다. 이게 19페이지이기 때문에 p19.c라는 것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p19 이걸로 한번 보죠. 지난번에 했던 거는 이제 18이었는데, 18은 get 캐릭터가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한번 이렇게 두번 참조가 됐었어요. 그런데 끄죠. 두번 참조가 됐다는 걸 봤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캐릭터를 한 번만 사용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while 루프인데, while 루프 안에서 실행되는 것이 put 캐릭터 하나만 있습니다. 실행되는 것이. 이럴 때는 우리가 따로 그걸 지정해 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 하는 그 습관인데, 우리 이거를 여러분, 이걸 블록을 지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뭐 첨가할 경우에는 이게 좀 편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while 블록을 이렇게 명확하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는 이제 메인 블록이죠. 메인 이렇게 줄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도 이렇게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while 블록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램 하실 때는 꼭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블록을 다시 지어서 한 줄인데 왜 그렇게 해?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뭐 여기 뭐 혹시 뭐 뭐가 잘못되면 이 안에서 조금 잠깐 뭐 멈춰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문자를 받아들이게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디버깅 할 때도 편하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블록을 명확하게 이렇게 지어 놓는다는 것은 또 나중에 읽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다. 물론 이렇게 블록 지어서 하는 것이 약간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프로그램 하는 것은 이제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게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것은 이렇게 한 줄이라도 블록으로 지정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블록 밖에서 하는 일과 블록 안에서 하는 일을 여러분이 프로그램 이렇게 코딩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장을 한번 하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고.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됐는데 괄호가 하나 이렇게 들어있네요. 괄호. 이 괄호를 빼면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한번 보죠. 이게 제대로 되는지. 컴파일을 해서 이거는 우리 밖에 나왔다 한번 해보죠. 뭐 메시지를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잘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G 누르면 끝나죠? 되는군요. 잘 되는데 괄호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괄호를 한번 없애봅시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죠. 이제 이거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한번 저장하고요, 일단.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고. 자, 지금 여기, 이거는, 지금 여기가 두 개, 뭐, 등호와 관련된 게두 개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한 줄에 오퍼레이터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우리 이거나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전부 다 오퍼레이터. 그런데 OR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데, 오퍼레이터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오퍼레이터 프리시던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더 우선순위를 가지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2 곱하기 3 더하기 4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결과는 아마 10이 될 거예요. 10. 근데 이렇게 하면 전혀 다르죠? 여기에 괄호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는 달라지게 됩니다. 결과값은 14가 됩니다. 왜냐하면 괄호가 있는 것을 먼저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지금 위에서 오퍼레이터 프리시던스를 따져보면은 이쪽이 같지 않으면 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는 것은 치환하는 거.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R밸류라고 하죠. R밸류.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치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먼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 이거 이쪽 줄을 만나게 되면 컴파일러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이거를 먼저 합니다. 걔 캐릭터라는 걸 해요. 키보드에서 문자 하나를 받아들이죠. 그 문자를 EOF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컨트롤 Z 누른 게 아닌가 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뭐 컨트롤 C 눌러도 끝나니까 뭐 컨트롤 C까지 이제 포함이 되겠네요. EOF 아니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같지 않다 하면은 어떻게 되면 결과값은? 같지 않다 하면은 참이죠, 이게. 이 블록이 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해보죠. 이 속에 지금 이 문장은 여기 괄호가 이렇게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괄호가 이렇게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 괄호 속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EOF가 아니라면 참이 되겠죠. 참은 1로 표현됩니다. 우리 시연화에서는 0이 아닌 값. 근데 보통은 1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1을 C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1을 찍게 됩니다. 1을 C 값이 지금 1 값이었으니까 1 값은 뭘까요? 문자로 따지면 우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만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프로그램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못될 게 확실하니까 일단 저장을 하고요.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고 019 맞죠? 019.c에서 밖에 나가서 A 이상하게 됐죠 지금. 이런 거 눌렀는데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한 글자들이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우리 타자 치는 건 이런데 실제로 아마 들어간 값들은 이상한 값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자를 계속 0 아니면 1이니까 이런 것들을 찍어주는 겁니다. 컨트롤 Z 눌러도 끝나긴 끝나네요. 따라서 이걸 정확하게 이제 고쳐주려면 이쪽이 프리시던스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괄호를 하나 해줘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문자 하나를 받아들여서 그 C에다 넣은 다음에 그 C 값과 이제 EOF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괄호를 여기다 쳐줘야 되겠죠. 우선순위가 낮으니까 치환하라는 뜻의 이 연산자가 비교 연산자보다는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를 해주는 것이 맞아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뭐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똑같이 타자 친 대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여기하고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하나는 오퍼레이터 프리시던스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걔 캐릭터를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캐릭터는 원래 있는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두 번씩 참조를 함수를 두 번씩 참조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효율 면에서 실행 속도 면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프로그램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겠죠. 좋은 건데, 연산자 우선순위를 잘 지켜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설명이 다된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뭐를 하는 거냐 하면은, NC라는
라는 것은, 넘버 오브 캐릭터 뜻이에요. 그러니까 NC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숫자 그 문자가 몇 개나 입력이 됐는가 한번 쉬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NC를 0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문자를 받아들여서 그게 EFP가 아닐 때까지 여기 또 블록을 하나 지어줘야지 되겠네요. 지금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루프가 끝나고 나면은 찍어야 되겠죠. 이렇게 찍는 것이 좋겠어요. 저장하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20번이죠. 입력을 하면은 아마 알아보기 좀 쉽게 할까요? 1, 2, 3, 4, 5, 6, 7, 8, 9, 0. 이러면은 10개의 문자가 들어가는 셈이죠. 엔터하고 컨트롤 G 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가 봅시다. 예, 11가 됐네요. 왜냐하면 뒤에 엔터까지 하나의 문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컨트롤 Z가 들어오기 전까지 엔터까지 하나의 문자가 됐기 때문에 11자가 입력이 됐다 하고 출력을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번 거 한번 더 보죠. 이거는 이제 더 크게 큰 값으로 이제 아예 그 실수로 줘버렸네요. W 굉장히 크겠죠? 이렇게 하면 아까 뭐 10개 만들어봤는데 그것도 이제 for loop가 참 재밌죠?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일이 그냥 for loop는 이걸로 끝입니다. 물론 여기다 이렇게 블록을 지어줘도 되겠어요. 요거 앞뒤에다가 이게 하나의 블록이니까 이렇게 해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좀 보기 좋지는 않지만. 그럼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보죠. 이게 뭐 똑같이 될 거예요. 빼기 1하고, 뭐가 달라졌네. 틀렸다. 이렇게 원본이 틀렸나 본데요.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죠. 이렇게 가끔 뭐 오타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네. 다 맞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 제가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뭔가 원본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for loop니까 for loop 이거 한 번만 한다 그랬죠. 이거 한 번만 하고 이제 문자 하나를 받아들여서 그게 EOF인가 아닌지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NC는 이게 저절로 카운터가 되니까, NC 처음에 0이었다가 이제 카운터가 되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이쪽으로, 지난번에 한번 이걸 좀 옮겨서 설명을 드릴게요. 역삼각형을 그리면서 간다 그랬죠? 처음에
이거는 뭐한 번만 하는 거니까 NC 값이 0이 되고, 이거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쪽 문장을 여기를 했다가 if가 아니면은 바로 아래에 있는 거를 실행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다시 증가시키는 거야. 하나씩.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다시. 이걸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다 보면은 이게 증가가 됐어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새롭게 배운 게또 하나 있네요. 뭐냐면 이겁니다. NC. 앞에 플러스 플러스라고 준 거예요. 이거 보실 때한 가지 뭐 이제 신경 써서 보실 거는 이런 겁니다. 플러스 플러스 이것은 이 연산자인데 일종의 이거는 다시 우리가 한번 써주면은 어떤 거하고 똑같냐 하면은 NC는 NC 플러스 1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한 거하고 세미콜론 다음에 해주고요. 똑같습니다. 이거 똑같은데 이제 의미가 약간 달라. 의미가 약간 다른 건 뭐냐면 플러스 플러스를 해준다고. 이게 앞에 쓸 수도 있고 뒤에 쓸 수도 있어요. NC 앞에 쓸 수도 있고 뒤에.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 언제 앞에 써주고 언제 뒤에 써주느냐. 이게 원인이 되면은 NC가 원인이 되면은 뒤에다 써주는 게 좋아요. NC가 결과가 되면은 앞에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지금 이미 잘못 말씀드렸네. 이게 결과가 되면 지금 이게 비교했죠. 비교했을 때는 글자가 하나 이미 들어온 상태입니다. 글자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NC 값에는 결과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될 때는 앞에다 쓰는 게 좋아요. 이미 하나가 들어왔기 때문에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원인이 될 경우에는 뒤에다 하는 게 좋습니다. 원인이 될 경우는. 이게 NC가 원인이 되니까, 원인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증가시켜도 되니까. 나중에 그 구분이 지어져야 되는 경우도 예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포루프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또 변수 카운트 할 때도 뭐 더블까지 줄수 있다. 이거 플로팅 포인트니까 NC를 플로팅 포인트로 찍은 거죠. 뭐 LF로 찍어도 되겠어요. 이걸. 이쪽을 LF로 해도 더블이니까. 그럼 한번 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